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매연 윤봉길 의사께서 설립한 애국단체 물친의 청소년 기자단 홍예은, 안태윤, 이여린, 김윤석, 김고민, 김연아, 김민상입니다. 청소년들의 꿈과 끼 진로 탐색을 위한 명사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취재할 직업은 경찰인데요. 경찰이라는 직업의 구조와 종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아, 네. 대전의 유성에 있는 유성경찰서장을 맡고 있는 신문석 총경입니다. 아, 우선 이렇게 학생 기자단들이 저희 경찰서를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예,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숭고하고 헌신적인 직업입니다. 법치 질서를 지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 직업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정말 그 숭고한 사명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희생과 봉사정신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지원하는 직업입니다. 경찰은 사실 고대로부터 있었던 핵심적인 직업이죠. 뭐 우리나라에도 옛날 포도청이랄지 이런 형태로 있었는데요. 다양한 형태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법치 질서를 지키는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고 또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는 직업입니다. 경찰 공무원과 경찰 간부가 되는 방법은 무엇이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리고 경찰의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경찰관이 되는 방법은 1년에 두 번 공채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경으로 채 밑에 계급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요. 여기에는 다섯 개 과목에 시험을 봐서 필기시험 50%와 적성검사, 체력검사를 통해 이렇게 입학을 하게 들어오게 되고요. 6개월간의 실무교육을 받은 다음에 순경으로 이렇게 복직을 하게 되고 1년간의 15기간이 끝나서 정식경찰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됩니다. 간부로 들어오는 방법은 현재 1980년대에 창설한 경찰대학이라고 하시죠. 제가 경찰대학 4기 졸업생이 출신인데요. 경찰대학이 이제 120명씩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 학력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남녀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남학생이 100명, 여학생이 이제 20명 이렇게 이제 뽑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조정이 돼서 그 인원이 축소가 됐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간부 후보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을 선발하는데요. 각 기능별 분과별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또 들어오고 또는 로스쿨이나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특별 공채를 통해서 경감으로 특채하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종합 행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경찰 인력이나 조직 또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경무과가 있고 일선 지역 경찰이나 파출소 지구대 를 이렇게 관할하고 지도 감독하는 생활안전과가 있고 각종 여성 범죄랄지 청소년 범죄 이런 데 하는 여성 청소년과 그리고 수사 업무 경제 범죄 지능 범죄를 총괄 사이버 범죄까지 해서 수사과가 있고요. 그리고 강력 범죄 5대 범죄를 포함한 살인 강도 방화 폭력 절도 등을 전담 수사하는 강력계 또 일반 형사계 이렇게 한 형사과가 있고 그 다음에 정보 보안과가 이제 통합돼서 있는데요. 일선 치안 정보를 수집하고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계 그리고 대테러 정보나 대북한 관련 또 탈북민 관련 이런 업무를 하는 보안계 그리고 외국인 관련 업무를 하는 외사계가 포함된 정보 보안과를 운영하고 있고 자체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또 민원을 접수하는 또 자체의 그 내부 공직기강이나 감사, 감찰 업무를 하는 청문감사관 이렇게 아홉 개 기능이 각 협업을 통해서 이 경찰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상급단체가 이제 지방경찰청이 있고 지방경찰청 17개를 또 통할하는 경찰청, 국립경찰청이죠. 이렇게 해서 전국을 통할해서 국립경찰이 이렇게 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형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또 사건이 벌어진 후 수사하는 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 하면은 이제 폴리스맨을 경찰이라고 하죠. 형사 그러면 영어로 이제 디텍티브. 그래서 우리 경찰관은 저처럼 이렇게 정복을 입고 각종 근무복이나 교통복을 입고 하는 정복 경찰이 있고
또 사복을 입고 이렇게 시민 속에서 또 은밀하게 장복해서 그 범죄자를 가려내는 우리 형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형사는 보통 이제 사복을 입고서 이렇게 수사 업무를 전종하는 분들을 형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 그래서 형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관인데 다만 사복을 입고 수사 업무를 뭐 살인 강도 성폭력 뭐 아니면 교통사고 아니면 5대 그 강력범죄 이런 데를 전정하는 우리 형사들 또는 또 우리 경제 사기 범죄랄지 지능 범죄 이런 데를 하는 이런 분들을 총틀어서 형사라고 대부분 이제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을 형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면 영화에서도 이제 많이 보는데 처음에 이제 파출소 지구대에 있는 현장 경찰 지역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을 하죠. 112에 신고가 먼저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뭐 강도 사건이 났습니다. 살인 사건이 났습니다. 하면 즉각 수찰차가 출동을 하죠. 뿅뿅뿅 하면서 가서 현장에 가서 폴리스 라인을 치고 초동 조치를 하는 겁니다. 출입자를 통제하고 현장 감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막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막 구경하려고 오기도 하면 통제도 해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이 초동 조치 수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모든 그 범죄의 단서나 증거는 현장에 있어요. 현장은 그래서 증거의 보고라고 합니다. 증거의 보물창고에서 현장을 잘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CSI라고 보셨죠? 하여튼 감식반 CSI라고 쓰인 이 전문 감식요원이 가서 지문 채취도 하고 혈흔 같은 것도 채취하고 사진도 찍고 현장을 보존하는 이런 업무를 해서 거기서 범죄의 흔적을 증거를 발견하려는 이런 과정들을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형사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피해자가 있다 그러면 피해자 중심 수사 그리고 그 피해 현장 주변에 어떤 목격자랄지 CCTV랄지 다양한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탐문 수사를 하고 그리고 각종 그 작물이다 하면 뭐 작물 수사나 이런 정도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수법이 비슷한 동일 수법 전과자, 무범자 이런 데에 대한 추적 수사 이게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요즘은 이 휴대폰 여기 증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전에도 한 5천여 개 CCTV가 있어요. 그래서 요소요소에 CCTV 종합 관제센터에서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사람들 움직임이랄지 각종 그 범죄 현장 주변이 그걸 전부 뒤져봐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어떤 사람이 거기 찍혔는지 보고서 범죄 또 범인을 밝혀내는 이런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보여지는 경찰과 현실의 경찰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죠? 사람들이 이제 그 영화를 왜 보겠어요? 영화를 보면 기본적으로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고 하고 싶죠. 재미있으니까 보는 거죠. 재미없는 영화 만들면 사람들이 잘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현실의 경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선세션하게 더 임팩트 있게 더 자극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팩트나 이런 부분은 또 인권 보장도 해야 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런 것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영화에서 보는 뭐 청소년들은 이제 그런 영화 보지 말아야 되는데 잔혹한 한 폭력 장면이나 무슨 뭐 이런 장면들은 이제 성인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도 실제로는 경찰의 그런 활동 영역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영화는 현실을 더 픽션을 좀 더 가미했다. 그래야 사람들이 호기심 이런 것을 더 자극할 수가 있고 재미를 더 부가시킨 거죠. 그래서 경찰 활동은 기본적으로 철저한 사람들의 인권 보장과 프라이버시가 또 개인정보 또 피의사실 이런 것이 공표되지 않게 그런 것도 철저하게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가면서 이렇게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이해하시면서 영화를 보시면 되겠어요. 선생님께서는 왜 경찰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언제부터 경찰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이제 56살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나이를 먹는다는 게 여러분들 볼 때마다 참 부러워요. 그죠? 여러분들 부모님도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나이대가 모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최고 행복한 시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좋은 청소년기 어린 시절 끊임없이 연구하고 책도 많이 보고 세상에 대해서 밝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좋은 어떤 국가관과 사회관과 내 인생관을 정립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돼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책을 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추리소설 같은 거 있죠. 셜록 홈즈 이런 추리물이 계속 나왔는데 참 흥미롭더라고요. 그리고 뭐 궤도 루팡 뭐 미국에서 나온 수소인데 이런 추리소설 같은 거 이렇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소설 이런 것들 또 보면서 또 그 당시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수사반장이라고 아시죠? 제가 할아버지 된 최불암이 주연을 했던 그 극들이 아주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단편마다 이렇게 사건을 해결해 가요. 이런 데서 흥미를 느꼈었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경찰 대학이 한 100대 1 정도 상당히 우수한 대학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물론 이제 시골에 이제 있다든지 좀 학비가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람들 위한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한 뭐 교육의 권리가 있죠. 우리 국민들은 그런 차원에서 경찰 대학은 참 매력적이었어요. 우선 학비가 전액 다면제가 되고 또 일정한 수당도 좀 지원을 해주고 또 4년간 이렇게 기숙사에서 규율 있게 이렇게 타이트 있게 수업을 하고 또 졸업 후에는 또 경위로 경찰 간부로 또 임관이 되고 또 군 복무도 이제 전투 경찰 때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하는 특례도 있고 이런 혜택이 좀 마음에 들어서 경찰 대학을 응시를 했어요. 그거 이제 특차로 이렇게 응시를 했는데 혹시나 해서 응시했는데 100대 1 정도 경쟁률이 됐는데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경찰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경찰관이 된 지로 지금 32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 또 아픈 사람, 또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좀 도와줘야 되겠다, 봉사해야 되겠다. 네, 어려운 사람들 보면 딱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갖고 또 제복을 입은 사람들 맨 인 유니폼이라고 하죠. MIU 선진국은 MIU 제복을 입은 사람이 존경받는 이런 사회가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제복을 딱 입고 있는 거에 대한 매력도 좀 느끼고 그래서 경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청춘 다 보내고 이제 32년 근무를 했지만 참 보람도 많이 있었고 경찰관이 된 것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자신이 아주 만족하고 또 보람도 느끼면서 이 직업을 평생의 직업을 이렇게 생각하고 뭐 앞으로 이제 퇴직도 있으면 하겠지만 늘 자랑스러워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고 어떤 덕목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경찰이라는 직업은 체력이 매우 중요해서 여성이 도전하기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성들이 차별받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관을 흔히 소명의식을 가지고 경찰에 투신했다고 합니다. 투신, 몸을 던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른 직업도 많이 있지만 경찰관 직업은 범죄 현장과 위험한 순간 또 남이 가기 싫어하는 어떤 더러운 현장, 남들이 기피하는 이런 데도 내가 가야 되는 이런 직업입니다.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직업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나 모르겠는데 2001년 9.11 테러 때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이 알카에다 테러범들에 의해서 이렇게 폭파되는 거 봤죠? 그때 무려 한 4천여 명이 그 빌딩에 있던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폭파돼가지고. 그런데 한 400여 명이 그 빌딩에 살지도 않고 멀리서 있는 경찰관, 소방관들이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거기 근무도 안 하는 분들이. 비번인데도. 또 멀리서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막 도피하려고 막 살려고 막 다른 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경찰은 그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가야 되는 이런 직업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마음, 봉사정신 이런 것을 좀 갖고 있는 것이 경찰을 되기 위해서 좋다. 아 그리고 준법질서,
법질서를 지키고 이렇게 교통법규랄지 있죠. 여러분들 다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잘 지키는 거. 또 남을 배려하는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경찰관의 적성하고는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강해야 돼요. 시험 볼 때도 이제 팔굽혀 펴기 하거든요. 그리고 유무무리키기, 또 양력, 손을 이렇게 범인을 잡으려고 양력, 그리고 100m 달리기, 그리고 1000m 달리기라고 이제 그래서 체력을 측정해요. 근데 체력 점수가 뭐 20%가 이제 반영이 되긴 하는데 그것은 틈틈이 체력 관리를 하시면 능히 이제 극복할 수가 있고 여성 경찰관이 전국 경찰의 12% 한 6,000명 정도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어요. 전국 경찰이 14만인데 여성 경찰에게는 뭐 지금 육아도 해야 되고 또 출산이나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직에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여성에 맞는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 범죄랄지 여성의 어떤 성 관련 이러한 범죄랄지 이런 것은 여성 경찰관이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좀 더 좀 수치심도 좀 덜해지고 인권 보장도 되기 때문에 이런 파트가 또 여러분들 같이 학교에도 지금 여 선생님들이 참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 여 경찰이 학교에 SPO라고 학교 경찰,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이렇게 또 여성들이 많이 하고 여성 경찰이 진출할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 조직 내에서 여성 경찰이라고 승진이나 전보, 뭐 인사 이동 이런데 차별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배려하고 또 좀 약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경찰관이 누구자 안 먹으면 그런 마음가짐을 좀 잘 가지시고 책을 좀 많이 읽고 또 앞으로 법과목 이런 거 좀 같이 하셔가지고 경찰 시험에 도전을 하면은 누구든지 경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되고 나서 가장 힘든 점과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또는 가장 행복했던 점과 후회했던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가장 힘든 점은 제가 88년도 경위가 돼서 전투경찰 때 소대장 또 기동대 부대장 이런 근무를 하면서 우리 의무경찰 대원들을 이렇게 지휘해서 집회 시위 현장에 갔었을 때예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폭력적으로 뭐 세포알통 화염병이 막 경찰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던지고 이런 것들 피하고 이런 위험한 순간을 좀 많이 겪었어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좋았던 점은 이렇게 한계급 한계급 승진할 때 좋죠. 그것도 좋고 제가 2004년도에 미국의 FBI가 있죠. 거기에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경찰하고 가서 지금 버지니아주에 있는 퀀티코에서 공부를 했어요. 24시간 계속 몇 달간 했는데 상당히 보람 있는 이런 과정인 행복감도 느꼈고 또 좋다 그러면 제 아들이 경찰이 됐어요. 2년 전에. 그때 참 좋았어요. 그리고 후회하는 거다 그러면 옛날에는 경찰이 지금처럼 이게 좀 시간도 많고 휴가도 잘 가고 이렇게 되지 않는 분위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집사람 생일도 잘 못 챙겨주고 또 휴가도 제대로 못 가고 할 때 이때 조금 후회하고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모든 것을 그냥 만족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제감정기를 거치면서 경찰이라는 직업에 대해 사람들의 좋지 않은 고정관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현재 우리나라 경찰들은 어떻게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군입경찰이 창설된 지가 이제 금년도 74주년을 기념을 했습니다. 1945년 10월 21일 날 창설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1945년 8월 15일에 정부 수립이 됐죠. 그리고 바로 모든 기관이 있죠. 뭐 있는데 오히려 우리 경찰은 가장 먼저 이렇게 창설이 됐습니다. 해방되자, 광복되자마자.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 해가지고 그 우리 독립투사들을 탄압하고 우리 국민들을 탄압하는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경찰 1호는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해에
수립이 됐죠. 거기에 1호 경무국장으로 경찰을 태동시킨 김구, 백범 김구 선생님이 경찰 1호라고 이렇게 하셔요. 사실은 수많은 독립투사들, 이봉창 의사 아시죠? 일본 폭탄을 던진 또 나석주 의사,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다 경찰이에요. 여러분들 잘 모르셨죠? 그리고 그 당시 임시정부가 이제 일정에 일본의 일본의 경찰 또 일본 헌병 이런 데서부터 우리 요인들을 우리 독립투사들을 보호하고 하는 이런 역할, 또 임시정부 청사도 좀 지켜야 되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했던 경찰이 우리 뿌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제 시대 때 뭐 일본인들 순사들이 막 한 사람들이 우리 선배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독립 투쟁의 역사, 우리 대한민국 독립을 이끌도록 이렇게 어려운 시절 상해에서 쭉 만주에서 또 국내 각 지역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다. 1호 경찰이 김구 선생이고요. 제 2호 경찰이 경무국장님이 김용원 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대전 분입니다. 대전 기성 분이신데 현충원에 지금 안장돼 계신데 독립 투사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대전 경찰에도 김용원 홀이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작년 올해. 그리고 어제 우리 경찰청에서 경찰대학 도서관 이름을 김구 도서관이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경찰 중앙경찰학교에 있는 거기 탑 김구 흉상, 김구 선생님 흉상을 다 만들어서 경찰 정신으로 이렇게 임시정부가 우리 경찰의 뿌리고 정신이다. 그럼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그런 일본 경찰의 만행 뭐 이런 거 이제 생각 안 하셔도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강제로 강정돼가지고 다 힘든 시기에 일제 강점기에 이렇게 어렵게 이제 순환을 받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경찰을 저희 지금 대한민국 군입경찰의 선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이해를 좀 하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1936년 상해에서 홍포공원에서 폭탄을 던져서 일본 대장서부터 많은 일본 요인들을 폭살시킨 윤봉길 의사, 여기 예산이 고향이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월진에 이렇게 멤버신데 이 독립투사의 혼이 이렇게 충청 또 예산 지역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분도 김구 선생이 우리 경찰 1호 경무국장이 김구 선생님께서 사진도 같이 찍고 시계를 이렇게 서로 맞교환한 거 아시죠? 그리고 임시정부 바로 근처에 있어요. 그 홍포공원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정말 그 행사장에서 내 몸을 불살라서 폭탄을 던져서 중국의 장제스 그때 주석이 중국 군대 200만이 못한 것을 대한민국 사람이 해냈다 이렇게 격찬을 했던 이런 뿌리들이 사실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이 독립이 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한 바탕이 되었다고 보여져요. 그죠? 뭐 일본이 패망했다고 다 당연히 독립이 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이렇게 안타깝게 남북이 이렇게 분단이 됐지만 그런 과정 속이 과정들이 전부 경찰의 활동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찰이 되고 나서 가장 힘들었거나 무서웠던 사건, 보람이 있었던 사건을 알고 싶습니다. 직접 하신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무서웠던 사건은 저도 살인사건도 많이 해결해보고 또 심야에 그 소도둑 이렇게 이런 사람을 밤길에 겨울밤에 이렇게 소를 훔쳐갔어요. 그거를 새벽에 추적해가지고 소 발자국을 타러가 보니까 범인이 소를 이렇게 여기다가 숨겨놨더라고. 그래서 잡은 이런 것도 있고 아주 흉악하게 피살된 살인사건 현장 이런 데 조금 무서운 생각도 들죠. 그렇지만 담대하게 경찰관은 항상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다 이겨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경무 파트, 또 외사 파트, 보안 파트, 정보 파트 이런 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경찰 개혁이랄지 또 인권 민주경찰로서 이런 토대 기획 구성 이런 데서 어떤 아이디어를 주고 경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이런 행정 업무를 좀 많이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수사권 조정도 이제 목전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더럽게 연구 이런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드러난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경우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네, 화성 살인사건은 참 장비도 열악하고 과학수사가 발달되지 않은 지금처럼 DNA 지문이라 그래서 변치 않는 어느 사람의 특정인 있는 지문 같은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진짜 그리고 CCTV도 지금처럼 없었어요. 그 화성에 그렇게 12명 분들이 사건이 났을 때 사실 아무런 과학적 장비가 좀 부족한 가운데 사건은 계속 나고 이래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수사를 하다 보니까 억울하게 이렇게 범인으로 몰려서 드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심심하게 좀 위로를 드리고 저희들이나 저희가 여태까지 경찰을 하면서 한 번도 뭐 인권 침해를 했다든지 억울하게 이렇게 누명을 쓰게 이렇게 죄가 없는 분을 범인으로 만든 이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형사소송법의 원칙이기도 하지만 백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만들지 말자 이런 원칙에 따라서 우리 수사부서에 있을 때에도 뭐 과잉금지 원칙이랄까요? 비례의 원칙 이런 거에 해서 과도한 이런 수사권의 남용이랄지 이런 것이 일체 없고 오직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인권을 보장되는 그런 업무를 계속 이렇게 수사권을 행사했다고 할까 이렇게 일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건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저희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 제도 개선도 하고 과학적 내용을 더 보강할 거라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장이 되기 전에 걸어오신 과정과 업무를 소개해 주세요. 우리나라에 252명의 경찰서장이 있습니다. 경찰서장을 흔히 경찰의 꽃이라 그래요. 제 계급이 총경인데 총경분들이 대부분 경찰서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꽃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기관장이라고 이렇게 하죠.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면서 기관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독자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그죠? 우리 국민들한테 여러분들도 어머님들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유성경찰서장 해가지고 과태료 고지서 그죠? 어디서 교통위반했다 스티커 발부받죠? 전부 경찰서장 명의로 가요. 그리고 즉결심판 청구할 때도 경찰서장 명의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인이 딱딱 찍혀요. 그리고 사건 송치서나 사건을 다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로 보내고 이렇게 할 때도 경찰서장이 직인을 찍고 그거를 제가 다 찍는다는 게 아니고 다양한 전결권이라고 있어요. 이제 과장들이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경찰서장은 기본적으로 우리 유성경찰이 542명이 우리 유성경찰서 가족이에요. 직원이에요. 540명 많이 되게 많죠. 경찰관이 약 한 500명 계시고요. 의무 경찰 이분들이 한 15명 그리고 행정관 이렇게 중무관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30명 돼가지고 한 542명인데 6개 지구대 파출소에 이렇게 나눠서 다 지금 근무하고 계셔요. 수차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일단 떨어져 있는 분들 봤죠. 그분들이 다 경찰관이에요.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 경찰서장이 다 아우르고 소통하고 배려하고 또 존중하고 또 필요하면은 인사 배치도 해야 되고 뭐 승진자 할 때 근무 평점도 줘야 되고 또 잘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감찰도 필요하면 해야 되고 또 징계도 해야 되고 이런 권한들이 주어져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직원들 중에 아픈 분들은 각종 병원에도 가고 또 출산이 있다든지 하면 꽃도 좀 보내주고 또 생일이 있다든지 하면 같이 격려 축하 전화도 해주고 범인을 잡아서 아주 큰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 제가 전화해서 격려하고 불러서 표창을 직접 주고 다 다니면서 하고 또 먹을 거 있다든지 떡이 있다든지 하면 나눠서 먹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잘 이렇게 다독거리고 경찰 목적을 하도록 이렇게 잘 서포트하는 것이 일이지만 또 경찰서로서 우리 경찰서를 대표해야 되겠죠? 다른 기관에 또 우리 유성 구민, 대전 시민의 유성 경찰서장으로서 공적 지위로서 이 경찰서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이런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뭐 경찰 소장이 되기 전에도 뭐 교통 업무도 했고 보안 업무, 외사 업무, 정보 업무, 수사 업무 다양하게 했어요. 그리고 옆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죠. 거기 이제 연기 경찰서장을 하다가 세종 뭐 초대 일대 세종 경찰서장을 좀 세종특별자치시를 확대해가지고 2012년 7월 1일날 출범했죠. 그래서 세종경찰서를 반석에 올렸다고 할까요? 그거 역할을 하고 또 경찰서장이다 그러면은 충북에 있는 영동경찰서장도 한번 했었고 또 여기도 둔산 서구에 있는 둔산경찰서장도 하고 지금 있는데 유성이라는 36만여 우리 유성 구민의 치안 책임자로서 이 관할구역에 대한 치안 책임자로서 좀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경찰대학 행정학과를 나오셨는데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경찰대학은 과가 이제 두 개 과밖에 없어요. 법학과하고 행정학과. 그래서 행정학과, 법학과가 사실은 경찰대학 그냥 임의로 나누는 거지 다 법을 다 배워요. 육법전설할지 헌법, 형법, 각종 형사소송법, 민법, 상법 다 배웠어요. 다만 이제 행정학과는 이제 행정학을 더 보강을 해서 조직론, 또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재정학, 행정법 이런 걸 보강해서 이렇게 해도 그래서 거기서 마치고 이제 단국대학에서 한국경찰조직발전에 관한 연구 이걸로 석사를 하고 또 여기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에서 고령운전자, 연세 드신 노인분들 운전자의 운전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실증연구를 통해서 박사학위 그래서 행정학 지금 박사예요. 그래서 경찰대학만 나온 게 아니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기본적으로 행정학에 대한 행정학이 사실은 복합적인 학문이라고 하죠. 정치학, 경영학, 경제학 이런 부분 또 사회학, 심리학이 다 아우러진 학문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지금은 행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행정의 역할이 상당히 큰 역할을 그 예산을 배정받아서 효율적인 이 정치 행위라는 게 이제 가치의 분리적 배분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실질적인 실무 파트로 역할하는 게 행정 분야죠. 그래서 각 그 시청이랄지 구청이랄지 동사무소랄지 또 각 공기업의 각 정부 행정 행위랄지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행정학의 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각종 직능단체, 각종 그 법인 이런 거 뭐 여기도 도시공사니 대전 도시공사, 대전 시설관리공단, 뭐 수도사업소 많잖아요. 이런데도 사실 행정업무라고도 보여져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되는 실질적인 업무를 행정업무를 하는 이런 학문을 같이 연구하는 것이 행정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훌륭한 경찰의 기준은 무엇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소장님이 존경하는 혹시 선배 경찰이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네, 훌륭한 경찰은 기본적으로 어때야 되겠어요. 저는 법질서 의식이 법치 질서 의식이 좀 바로 있고 그 다음에 봉사와 희생 정신이 있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감성이 풍부한 따뜻한 사람이 경찰의 덕목이라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존경하는 분은 백범 김구 선생님을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데요. 그분의 애국 안민의 정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독립의 정신 이런 것이 경찰의 뿌리로 김구 선생님은 민주, 민생, 인권 경찰을 되게 강조하셨어요. 이미 100년 전에. 그래서 가장 존경하고 최근에 1980년대 그 안병하 경무관 경남 경찰국장님이 계셨어요. 신군부에 5.18 강제 진압하고 경찰에 나가서 강제 진압해라 했는데도 시민들을 적대할 수 없다. 그래서 시민들을 잘 보호하고 이런 역할을 하다가 신군부에 끌려가서 그 보초를 당하고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그냥
편안한 길을 갈 수도 있었는데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권력에 편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정말 험한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이런 경찰의 모습 정의로워야 되겠죠. 정의감이 가득한 경찰에서 그분도 존경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훌륭한 경찰은 준법 질서, 법치 질서가 또 불법을 불의를 멀리할 수 있는 정의감이 강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것이 경찰관의 덕목.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을 꿈꾸는 학생 청소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나 영화 또는 귀감이 될 만한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책 속에 길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아시죠? 빌 게이츠. 그분도 자서전에 오늘의 내가 있게 한 것은 시골의 자기 집 앞에 있는 도서관이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인터넷이 발달하고 전부 동영상에 익숙한 여러분들인데 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 속에는 선조들의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어요. 지식들이.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으시는데 다양한 책을 저는 어렸을 때 삼국지를 참 재밌게 봤어요.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그 당시 노빈슨 크루스랄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상상력도 좀 하고 그런 것이 아까 얘기했던 추리소설 같은 것도 많이 봤지만 이런 것이 경찰에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하고 싶은 책은 이 서울대 선정 인문고전 50선입니다. 이게 50권이 나와 있어요. 만화로. 여러분들 만화 좋아하죠? 이 철학서부터 다양한 노마인 이야기서부터 이것은 뭐 헤로도토스의 역사 이야기 되어있고 유성룡의 징비록 다 파트별로 되어있더라고. 지금 나도 이거 열심히 읽어요. 이거 만화로 보는데 참 읽기도 편하고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쓴 책이에요. 이것은 이제 시집도 써보고 사람의 향기를 그리는 이런 스피릿도 써보고 하는데 이 글을 쓴다는 거 책을 많이 읽으면 글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책들을 한번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저는 소설가 중에서 김훈 작가라고 이제 카레이 노래 뭐 현인 노래 남한산성 읽어보셨어요? 아주 심플하고 하면서도 인간의 내면을 잘 편안하게 쓰고 우리 역사 관련 이걸 픽션으로 많이 썼는데 이런 소설 같은 거 카레노의 이순신 장군 그 명량에서도 나온 그 바탕이 돼서 한 그런 책이죠. 그런 것도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고 또 영화로 굳이 말씀을 많은 영화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 범죄도시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폭력성이 있고 선정적이라 보면 안 되고 오아시스라고 오래전에 나왔던 장애인의 그 아주 어려운 삶, 장애인을 수사하면서 있었던 뭐 이런 것이 영화로 된 것이 있는데 이렇게 사회적 약자, 장애인, 노약자, 아동 이런 데 좀 따뜻하게 보살피는 이런 경찰의 모습 같은 게 투영이 된 이런 영화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영화도 좀 보면서 사람에 대한 사랑, 따뜻한 마음, 기본적인 뭐 기독교적 생각만도 좀 비슷한데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런 사람들이 경찰관의 덕목에 핵심으로 그런 영화나 책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랜 시간 인터뷰 얘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완전 제가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편하게 드려야 되는데, 참 여러분들이 경찰에 대해서도 한번, 앞으로 선진국에서는 진짜 경찰 업무가 더 인정받고 보람도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직업이 하나일 겁니다. 경찰관은 지금은 대우도 많이 좋아졌고요. 보수나 보상 체계, 또 워라벨이라고 일과 또 사기 진작을 위한 많은 시책들을 같이 시행하고 또 경찰서에 우리 전국 경찰에 수련원이랄지 이러한 힐링 시설 같은 거 많이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트라우마 같은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이 심신 안전센터 이런 데도 좀 많이 보강하고 있고 그래서 경찰관은 참 보람 있는 직업이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한번 던져볼 만한 가치 있는 직업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경찰관이 되고 이 같이 좀 우리 대한민국을 따뜻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로 매진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네.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생 기자단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